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개념 에센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대표 강좌이면서 쉬운 개념부터 실전 개념까지 개념의 A부터 Z까지와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라는 것이 어떤 건지를 배우게 되는 첫 번째 강좌 개념 에센스 개강 일정과 교재 입고 일정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강 일정은 수원은 이미 개강을 한 상태고요. 수투는 27일 그리고 25일, 27일 해서 1월 1일까지 모든 개념 에센스 강의를 개강 완료합니다. 그리고 교재의 수원 수투는 이미 입고가 되었고 곧 모든 교재들이 입고가 됩니다. 저희 개념 에센스는 문제가 개념으로 풀리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강좌이고 문제가 개념으로 풀린다인 것을 넘어서서 킬러, 중킬러, 빅킬러를 따로 공부하지 않고 하나의 개념으로 푼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납득시키고 체화시켜서 어떤 문제든 풀어내게 하는 개념을 완성시키는 강좌입니다. 개념 에센스를 들은 선배들의 수강평에는 대표적인 키워드가 항상 존재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개념보다 더 명확한 개념, 개념보다 더 완벽한 개념, 진짜 개념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시면 수능에 출제 가능한 모든 개념을 완벽하게 정리해서 개념의 A부터 Z까지 마지막 실전 개념까지 그래서 개념 강의라고 해서 결코 쉽지만은 않은 그런 쉬운 개념에서 심화 개념까지가 통으로 완전히 들어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개념에 입각해서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다시피 보시다 보니 풀이가 몇 줄 안 되고 풀이가 몇 줄 안 되고라는 것도 포인트일 수 있어요. 개념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압도적이고 빠른 풀이 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몇 줄 안 되고 자연스레 문풀 시간도 단축되고 다른 문제를 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서 또는 개념 에센스로 수학 공부를 한 선배들은 수학 공부를 조금만 해도 이렇게 효율적인 공부를 통해서 다른 과목의 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현장에서는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념보다 더 완벽한 개념,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개념은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 개념의 압도적인 강의다라고 볼 수 있으면서 동시에 개념이 곧 문제다라는 이야기도 정말 많이 합니다. 선생님이 커리큘럼과 그리고 개념 에센스 OT에서 소개를 했듯이 여기서 2년 연속으로 배출된 자연계열 전과목 만점자들도 하나같이 했던 이야기가 바로 개념이 곧 문제다. 개념은 개념이고 문제풀이는 문제풀이야 라고 단절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개념이 덜 된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정확한 풀이를 만들어낸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수학의 본질이라는 얘기, 사실 우리 개념 에센스의 그 에센스라는 게 본질이라는 뜻인데 이 본질이라는 것이 세 가지 의미를 품고 있거든요. 초시공적, 보편적, 필연적이라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질이니까, 진짜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초시공적이면서도 동시에 특별한 것이 아닌 보편적, 그럴 수밖에 없는 필연적, 해서 초시공적, 보편적, 필연적이라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본질이고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고 수학의 본질을 완전히 이해함으로써 개념과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수학의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이 수능 수학이라는 학문이 너무나 즐겁고 재미있어져 버리는 공부하는 것이 행복이 되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에센스로 공부를 하고 선생님과 1년 동안 수학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본질을 안다는 건 매우 즐거운 일일 수 있다라는 걸 개념 에센스 수학이지만 개념 에센스를 통해서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등급별 수강 가이드를 선생님이 대략적으로 표로 만들었고 개념 에센스 안에는 개념 50%, 문제풀이 50%가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개념을 설명하고 이 개념이 어떻게 문제풀이에 적용되는지 BQ라는 아주 쉽기도 하고 또 어떤 단원별로는 중킬러 정도의 문제이기도 한 개념과 BQ를 세트로 설명을 해요.
개념과 그 개념을 BQ라는 문제에 적용시키는 방법까지 여러분들에게 개념처럼 설명을 하기 때문에 개념과 BQ를 세트로 공부를 하시고 그 BQ 문제와 완전히 유사한 SQ 문제가 세트로 놓여져 있기 때문에 BQ를 설명 듣고 SQ에 도전해서 BQ와 같은 관점으로 개념적으로 지금까지 내가 풀었던 습관적 경험적 관점 말고 개념적으로 BQ와 같은 관점으로 풀리는지 SQ를 통해서 확인하고 본인이 도전하고 그 해설을 듣고 그리고 파이널 문제에 도전하고 킬러나 센 중킬러로 이루어져 있는 마지막 파이널에 도전해서 해설까지 듣는 것이 한 단원인데 1, 2등급의 학생이라면 이번 겨울에 개강을 해서 선생님이 매주 약 2강에서 3강 정도 50분짜리 강의 기준으로 3개 정도를 업로드할 거고 선생님이 업로드하는 스케줄을 그대로 따라서 함께 공부를 하는 그 회독을 1회독이라고 한다면 1, 2등급 학생들은 1회독에 개념 플러스 BQ, SQ 파이널까지 전부 다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3월학평 대비로 2회독을 하시면 돼요. 3월 대비로 반드시 2회독을 해야지만 그것이 압축 정리되어서 시험 시간에 실전으로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2회독, 1회독 모두 개념 BQ, SQ 파이널을 다 하시는데 3등급 학생들은 처음 따라올 때부터 선생님이 업로드 시키는 스케줄 따라 개념 BQ, SQ 파이널을 모조리 하려고 하면 힘들 수 있어. 파이널 문제를 이해하는 시간, 물론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그냥 혼자 아무렇게나 푸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이 에센스를 들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중 하나가 BQ 문제는 누구나 풀 수 있는 쉬운 문제일 수 있어. 간혹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고 그 문제들을 내가 혼자 풀어봤더니 잘 풀려. 너무 쉬운 문제야. 아, 그래서 이건 그냥 스킵해도 되겠어 라고 판단하면 큰일 나. BQ, SQ, 파이널,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의 에센스를 들은 선배들이 수능 수학에서 100점을 받고 전과목 100점을 받은 선배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빅킬러, 중킬러, 킬러를 공부하는 방법이 따로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BQ, SQ, 파이널 전부 다 같은 관점으로 같은 개념으로 푸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걸 체화시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BQ가 아무리 쉬워도 절대 스킵하면 안 돼. BQ를 풀어내는 선생님의 풀이를 반드시 봐야 돼. 그래서 그 BQ를 풀어내는 풀이까지 1, 2등급 학생들은 BQ, SQ, 파이널까지 한 번에 하시고 3등급인 학생들은 어떤 선택 과목이든 3등급이면 1회도에는 선생님 표를 그려놨는데 개념 BQ의 SQ까지만 쫓아오고 어떻게? 단 하나도 스킵하지 말고 단 하나도 타협하지 말고 선생님이 말하는 걸 완벽하게 이해하면서 가끔은 에센스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에센스에서 거꾸로 딱 질문을 하면 대답을 잘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건 그냥 들은 거야? 또는 본인이 그냥 풀어본 거지. 그건 에센스를 완전히 공부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절대 놓치면 안 돼. 그래야 득도를 할 수 있어. 처음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그냥 이렇게 나는 계산으로 풀어버리면 되는데 왜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풀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 BQ 풀이를 할 때. 근데 그 생각이 파이널 문제를 풀게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모두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수강을 하다 보면 3등급 학생분들은 개념과 BQ, SQ까지만 완전히 이해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야. 그리고 2회독에 개념 BQ, SQ 파이널까지 보시면 돼. 3평 대비로. 그러면 성적이 확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4등급 이하의 학생분들은, 수험생들은 개념 BQ까지를 1회독 하시고 그리고 2회독에 3평 대비로 SQ까지만 해도 본인이 문제를 풀 때 뭔가 달라지고 있다. 아, 내가 문제를 읽고 어떤 개념을 사용할지 생각을 하면서 개연성 있는 풀이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만든 등급별 수강 가이드인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또 다 다를 수 있어. 그건 Q&A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친절한 조교들의 답변이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조교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연구실 유행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정도로 3평이 끝나고든 6평 후든 9평 후든 수험생들이 제 수학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어떤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를 찾아왔을 때 연구실 조교들이 그 수험생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너 에센스는 들었니? 라는 거예요. 너 에센스 들었어? 라는 말로 시작을 해. 네, 들었어요라고 대답을 하면 정말 에센스 몇번 들었어? 라고 물어요. 지금 조교들이 에센스를 최소한 세 번, 네 번씩 듣고 수능 수학에 득도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에센스를 한번 들을 때, 두번 들을 때, 세 번, 네번 들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수학적 범위가 다르다라는 걸 느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에센스를 들었어? 라는 질문과 몇번 들었어?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해요. 정말 연구실의 유행어거든요. 여러분들이 에센스로 선생님과 함께 수능 수학을 시작했을 때 선생님이 자신 있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에센스로 가르친 학생들은 어디 가도 뒤처지지 않는다. 그 위에 어떤 문제를 얹어도 개념이 흔들려서 문제를 못 풀진 않는다. 라는 자신감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거든요. 개념 에센스로 시작하고 3월 이후 어떤 문제를 풀어도 흔들리지 않을 에센스 안에서의 여러분들만의 개념 노트 잘 만드시고 BQ, SQ, 파이널 전부 하나의 개념으로 푼다는 걸 꼭, 꼭 반드시 느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에센스가 어떤 강의인지, 어떤 등급이 들으면 좋을지 여러 질문들을 받으면서 에센스를 소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오늘 캐스트가 여러분들의 수능 공부 시작에 좋은 영향을 주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